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푸리의 급수인데, 이 푸리의 급수는 편미분 방정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랍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는 푸리의 급수에 대한 반드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푸리의 급수를 공식을 단순 암기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은, 한번 정도는 왜 푸리의 급수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푸리의 급수의 공식이 왜 그렇게 유도되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푸리의 급수 유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푸리의 급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전적인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요두 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에서 정의되는 직교 집합 1,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nx, 사인 x, 사인 2x, 사인 nx에 대해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에서 정의되는 함수 f를 주어진 직교 집합의 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했고, 주어진 집합의 정규 직교 집합을 일단 편의상 우리가 G0, G1, GEN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교 집합은 뭐라고 그랬죠? 직교 집합이라는 것은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들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함수끼리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에 서로 간에 서로 다른 함수끼리 결합했을 때에 그 내적이